오늘 알아볼 것은 뇌절입니다. 자, 추장 위에 고추장 위에 초고추장 위에 태양초 고추장이 있다. 이런 드립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저 단계 드립을 일절로 안 끝내네 이 새끼. 독하네 이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요즘에는 아 뇌절 노 라는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뇌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해라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동일하거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혹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지겹고 재미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이 굴레를 끊어버리기 위해 쓰이는 말이 1절만 해라입니다.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일종의 관용어죠. 이 1절만 해라는 인터넷에서 특히나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 넷상에서 주로 쓰이는 드립이란 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적재적소에 적절한 드립을 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억지로 드립을 갖다 붙이 거나 남발하는 등의 재미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하죠. 딱 이럴 때 1절만 하라는 말이 일침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해냅니다. 1절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이 1절만 하라의 1절과 정확히 대척점에 위치한 단어가 뇌절입니다. 1절에 2절에 명절에 큰절에 카카시 뇌절이라고 하여 1절에서 끝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자, 뇌절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뇌절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사실 뇌절은 드립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어였습니다. 마라 나루토의 등장인물 카카시가 사용하는 오리지널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뇌절이죠. 번개 뇌의 끈을 절, 즉 번개를 가른다는 다소 거창한 이름을 가진 기술입니다. 그 치돌이라는 기술은 들어봤죠? 뭐 뇌절이랑 치돌이랑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지는 TMI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는 어쩌다 뇌절이 드립화되었는지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 뇌절 드립의 최초 유래는 17년 중순에 만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만겔에서 나루토 떡밥이 돌면 주로 거론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뭇잎 마을의 닌자 새끼들은 알고 보면 존나 졸렬하다, 나루토의 후속작인 보루토는 졸작이다, 그리고 카카시는 X밥 새끼다 등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카카시 X밥 새끼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우효편에서 언급했다시피 카카시는 처음엔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전투력 측정기 신세를 면치 못했죠. 때문에 당시 만겔에서는 카카시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평가를 했느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권에서 카카시가 이런 허술한 장난에 넘어갔는데 이걸 보고 저거 벽돌이었으면 뒤졌다 라고 하는 식이죠. 또 카카시가 작중 악역인 오로치마루에게 나 정도면 너랑 동기여진 정도는 한다 라고 말한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로치마루가 정말 깔깔 웃습니다. 만겔러들은 저거 진짜 웃겨서 웃은 거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또 처음으로 등장했던 악역 자부자가 카카시에게 고작 재주가 그거밖에 없냐 라 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덕분에 자부자는 미래를 예언한 킹부자 자부자 센세라고 불리기도 했죠. 우효편에서 언급한 카카시 레전드 짤도 이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시가 이렇게 까이자 당연히 그의 오리지널 기술인 뇌절도 덩달아 까이게 됩니다. 뇌절을 깔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멘트는 번개 잘났다고 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대충 무슨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뇌절은 나루토 세계관에서 S급 인술이라고 평가됩니다. 나루토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뇌절이 등장할 땐 진짜 촐라 멋졌습니다. 근데 나중 가면 죄다 펑펑 터지고 운석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뇌절은 그냥 뇌절이에요. 다른 S급 인술들을 한번 볼까요? 산도 날려버리는 미수옥,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예토전생, 신체를 재생하는 창조재생, 순간이동을 하는 비례신의 술 등 다 한가닥하는 기술들인데 뇌절은 그냥 뇌절입니다. 왜 뇌절이 함께 까인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카카시 그리고 뇌절 떡밥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떡밥이 끊임없이 반복되자 몇몇 만겔러들은 뇌절 얘기 좀 그만하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뇌절 얘기로만 개념글이 뒤덮인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드립을 너무 남발하여 노잼 상황이 연출될 때 1절만 하라는 말이 쓰인다고 했죠. 이 1절만 하라는 관용어와 뇌절의 끝 어미가 마침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만겔에서는 1절에서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뇌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 드립의 프로토타입은 1절, 2절, 카카시 뇌절과 같은 형태였죠. 자, 여기까지 뇌절이 드립화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절 드립은 어떻게 퍼지게 된 걸까요? 사실 뇌절 드립은 인터넷에 워낙 1절에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범용성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미가 확장된 곳은 다름 아닌 게임 롤이었는데요. 롤에서는 당장 얻은 이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이득을 얻으려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딱 이런 상황을 두고 뇌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롤 방송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파님이 이 뇌절이란 말을 애용했고 일명 뇌절학개론이라고 하여 롤에서 말하는 뇌절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한 영상을 만드셨죠. 덕분에 롤과 관련해서 뇌절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었고 곧 인터넷 방송 전반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현재 뇌절은 뜻을 몇 개 더 가지고 있는데요. 만화에서 뇌절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쭉 달려가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진입하는 것을 뇌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골 뇌에 끊을 절자를 사용하여 뇌가 끊기다, 즉 순간적으로 얽타는 뇌정지라는 뜻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뇌절의 뜻을 모르는 누군가가 단어의 형태만으로 추측하여 오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꽤나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너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유행어가 동음 의의를 갖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자, 여기까지 뇌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립은 항상 타이밍이죠. 우리 모두 뇌절 조심하도록 합시다. 또 보죠.